지난 7일 아침 하노이와 타이응행 두 도시의 대기질이 위험 수준으로 수도의 미세먼지 지수는 국제 기준보다 10배가 높습니다. 에어 비주얼 세계 대기질 측정기구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하노이와 타이응행의 대기질 지수는 나쁜 수준으로 국민들의 야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7일 오전 타이응행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2위는 AQI 176으로 하노이로 나타났습니다. 수도 대부분의 지역이 AQI 지수가 200 이상입니다. 0에서 50은 좋은 수치. 다음 세 곳은 호찌민시, 타잉화, 트아방닝입니다. 이는 폐렴, 기관지염, 호흡부전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노인과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 오염입니다. 해당 대기질 지수는 며칠 동안 특히 새벽에 위험한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팜웨어 공기 품질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에서 수도의 많은 측정 지점에서 빨간색과 보라색 공기 품질 지수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의 PM2.5 미세먼지 지수는 50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당 정도로 세계보건기구 WHO 연간 대기질 기준 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미터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미세먼지와 PM2.5 먼지는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 입자로 농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져 안개처럼 보이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아침에 교통체증과 움직이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베트남 자연환경부 환경총국 부총국장은 하노이와 일부 북부지방의 공기가 심하게 오염된 이유가 주로 사람들이 수확한 후 볏짚을 태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이바이 공항의 항공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또한 교통, 건설, 산업단지의 활동 및 일상생활로 인한 오염도 만만치 않습니다. WHO는 대기오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30%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호흡기 질환의 경우 영향을 받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사망자의 약 43%가 대기오염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것입니다.